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People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김대건 신부의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urder, 우리가 순교자라는 뜻의 murder가 되겠는데요. 김대건 was the first Korean-born Catholic priest. 자, 왜 김대건 신부가 이렇게 잘 기억에 남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최초의 카톨릭 성자 신부님 이렇게 쓰는데 맞습니다. 김대건 신부는요 최초로 한국 태생의 캐톨릭 사제가 되겠습니다. 신부가 되겠습니다. His father believed in Christianity. 자, 그의 아버지가 그 김대건 신부의 아버지 때부터 이런 기독교를 믿었다고 하는데요. Kim studied the religion in Macau and the Philippines. 자, 놀랍게도 김대건 신부는 마카오와 필리핀에서 이 캐톨릭을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Later, he became Korea's first priest in Shanghai, China in 1844.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제 사품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한국인 최초로 1844년도에 중국 상해에서 이 사제가 되었다고 하네요. 신부님이 되었습니다. He returned to the Joseon dynasty to preach and evangelize in the country. 그리고 나서 조선 왕조가 있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여기서 설교도 하시고 전도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하네요. The Joseon dynasty didn't approve of his Kim's religion, right? 자, 뭐 이게 중복이 됐는데 조선 왕조는 물론 이 시대 때만 해도 유교 불교가 그렇게 성행하고 그것이 지배적인 곳이었기 때문에 외래 종교인 천주교는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김대건 신부의 종교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The country arrested and executed Christians. 오히려 이 기독교인들을 카톨릭 교인들을 체포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처형을 했습니다. Kim was one of them. 그리고 김대건 신부도 그렇게 체포돼서 또 처형을 순교를 당하신 분 중에 한 명이었죠. In 1984, Pope John Paul II canonized him. 자, 1984년도에 요한 바오로 2세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었나요? 그때 김대건 신부를 성자 추대로 올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래 canonize라는 건 canon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정통, 정경 이런 건데 우리가 뭔가를 정식으로 정경화시키다 혹은 성자로 추대하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So today Kim is also called Saint Kim Daegeon. Andrea or Saint Andrew Kim Daegeon. 그래서 요즘 오늘날에는요 김대건 신부를 김대건 안드레아 성자 이렇게 불리거나 혹은 성 안드레 김대건 이렇게 부른다고 하네요. 자, 관련된 단어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one, to come or go to a place again. 자, 다시라는 것에 주목하면 영어에서는 이렇게 re로 시작하는 게 많겠죠? 다시 어떤 곳으로 가거나 오다, 돌아오다, 돌아가다 둘 다 되는 return 되겠네요. To legally detain someone. 자, 누군가를 갖다가 법적으로 억류시키는 거죠. 이거 잡아놓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죠? 체포하다. 선생님 바로 눌렀는데 arrest가 되겠습니다. Number three, to deliver a sermon. Sermon means 설교가 되겠죠. 설교를 하다, 설교를 전달하다, 설교하다라는 단어가 P로 시작하는 게 나왔었죠. Preach가 되겠습니다. Number four, a member of the clergy in the Catholic Church. 자, 카톨릭 교회의 그런 목사의 멤버죠. 그런 사제의 멤버를 우리가 priest, 신부님 혹은 사제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